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은 무엇을 보여주실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제2번 메뉴. 네.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많이 팔리는 건 아메리카노고. 아메리카노. 두 번째는 라떼? 그렇죠. 카페 라떼. 바로.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메뉴에서도 우리가 방송을 했지만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는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또 개인적인 편차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커피는 무슨 식품? 기호식품. 그게 개명사인 것 같아요. 커피는 정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무 까다로운 메뉴 같아요. 아, 그래서 맞아요. 이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는 정말 공부를 저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한테 그런 걸 보여주고 싶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때요? 메뉴를 볼 때는 저는 커피라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맛의 표현법도 있고 다 공부도 제가 하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일반 대중들과 같이 맞물려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표현법이 진하다 연하다. 농도 쓰다 덜 쓰다. 이게 참 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드신다면 어떤 커피숍 갔을 때도 어떻게요? 그 집을 커피숍을 커피 갔을 때 먹었을 때 내 입에 안 맞다고 욕할 게 아니라 아, 이 집의 커피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부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늘 우리가 소통이라는 건 바로 그거죠. 어떤 손님으로서의 어떤 지식 또는 바리스타로서의 어떤 지식 서로의 지식이 맞으면 서로가 안 맞더라도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어때요? 그걸 모르면 어때요? 웃기게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께서 좀 이런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이제 커피숍 가서 맛없는 커피를 만나더라도 불행하지는 않고 짜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내가 부탁할 수 있는 고객으로서의 최고의 고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또 카페라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지금부터 아이스 카페 라떼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쓴맛의 정도 되면서 어때요?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REL,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 이렇게 제가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바로 요걸 가지고 메뉴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떼는 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두 잔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그냥 두 잔으로 만들겠습니다. 연하게 드신다면 한 잔, 진하게 드신다면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두 잔을 가지고 모든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거품 있는 거 없는 것도 알려드리겠지만 일단은 맛을 어떻게 테스트하기 때문에 리스테트 에스프레소 룽고의 맛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오늘 어때요? 거품이 없는 걸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거품이 없을 때는 얼음을 잔에 얼마나 채울까요? 네, 꼭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맛을 잡기가 편한데 아이스가 핫보다는 조금 더 진합니다. 핫보다 아이스가 조금 메뉴가 농도가 좀 더 진하게 넣습니다. 진하게 저는 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좀 더 진하게 만들까요? 얼음이 녹아서? 네, 인간의 혀는 뜨거울 때보다 차가울 때가 맛을 더 못 느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냉각이 되어버리니까 맛을 더 못 느끼다 보니까 어때요? 핫보다는 약간 더 좀 진하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어때요? 맛을 느끼는데 좋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진하게 제가 갈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한번 커피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리스트레토 도피오를 추출하겠습니다. 여기 메달리스트 기계에다가 이렇게 버튼이 많으니까 이렇게 입력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해요?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두 번째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룽고를 추출했습니다. 자, 추출한 동네 우유 거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40도로 데워서 거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 위에 지금 리스테토, 에스프레소, 룽고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떻게요? 한번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만들 때도 어떻게요? 모양을 위해서 어떻게요? 커피를 붓고 우유를 부으면 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제가 우유를 붓고 커피를 부을 건데 지금 커피 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유 붓는 양도 달라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리스테토니까 어떻게요? 우유 양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우유 양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에스프레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유 양이 리스테토 보다는 조금 더 적게 들어가야겠죠. 어디 좀 적은가요? 네. 이제 룽고니까 어때요? 더 적게 들어가겠죠. 어디 차이가 있나요? 네. 자 이렇게 왜 커피 양이 많기 때문에 어때요? 우유 양이 똑같이 부어버리면 결국은 넘쳐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이 세 가지를 만들면 쓴맛이 당연히 리스테토가 가장 적고 룽고가 쓴맛이 가장 높겠죠. 대신에 또 농도는 어때요? 룽고가 가장 진하고 리스테토가 가장 연하겠죠.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얼음 위에다가 천천히 부어주시면 커피가 위에 뜨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아이스 라떼를 만드실 때는 특히 이제 어떻게요? 마지막에 끝에 이렇게 다 털지 말라는 거. 왜냐면 에스프레소는 항상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라떼를 시켰더니 여기 찌꺼기들이 보인다. 그거는 비정상이 아닙니다. 에스프레소는 어떻게요? 찌꺼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그거라도 고객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알지만 교육을 안 받은 상태에서는 찌꺼기가 있으면 어떻게요? 왜 이렇게 안 걸렸냐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이건 이제 좀 타고 내려가죠. 자, 이런 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컴플레임 하지 마시고, 이거는 아주 지극히.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에스프레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바리스타 관점에서 만드실 때는 최대한 적게 들어가도록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도 안 보이게 다 털었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찌꺼기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붙지 마시고, 자, 이렇게 부어 주시고, 조금 남기시라는 거죠. 완전히 다 털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있게. 높이가 다 틀리죠. 커피의 색깔도 다 틀리죠.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리스테토는 어때요? 좀 연하고 덜 쓰다. 연하고 덜 쓰다. 룽고는 어때요? 좀 진하고 좀 더 쓰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죠. 그러면 당연히 에스프레소는 어때요? 중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어때요? 요것도 아신다면 어때요? 이제 내가 이렇게 주문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바리스타가 이걸 안다면 만들어 주겠죠. 라떼는 특히 라떼는 쓴맛이 적으면 적을수록 고소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고소한 게 어느 걸까요? 1번이요. 그러겠죠. 그래서 어때요? 1번이 가장 쓴맛이 적게 나오고 물이 적기 때문에 우유하고 커피가 좋아지기 때문에 가장 고소하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 거는 아니겠죠. 이렇게 해서 리스테토, 에스프레소, 룽고로 아이스 카페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잔의 어떤 커피가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확실히 그 진함 정도가 다르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맛을 볼 때는 어느 것부터 맛을 봐야 될까요? 진한 거? 아,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혀가 진한 걸 먹고 연한 걸 먹으면 안 느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연한 것부터 진한 걸 쪼로 먹는 게 좋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정성스럽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몰라도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때요? 투톤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드리면 어때요? 그냥 마시거나 또는 스트로를 드리면 밑에 것만 또 빨아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 저어서 드시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저을 때도 휘 돌리지 말고 어때요?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 좀 어때요? 빨리 저어진답니다. 그러면 최대한 라떼니까 특히 라떼니까 얼음이 녹으면 안 되니까 어때요? 더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겠죠? 한번 네. 드셔주세요. 리스테토. 얘는 에스프레소. 룽고.
얘는 우유의 달콤함이 많이 느껴져요. 얘는 커피의 쌉싸름과 우유의 맛이 적절히 느껴지고 여기는 쓴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사용했던 커피는 이게 한 가지 종류로 지금 커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100% 아라비카를 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요. 여기도 좀 더 또 고소한 맛을 원한다면 로부스타가 또 들어가주면 좀 더 또 고소한 맛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때요? 한 가지 커피라도 이렇게 추출 방법에 따라주고 그래서 이 기계마다 이렇게 버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바리스타로서 또 일할 또 기회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럴 때 어때요? 이렇게 입력을 시켜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때요? 좀 더 덜 쓰고 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스트레토, 좀 더 진하고 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뭐 우리나라 표현하면 쌉싸름하다? 그죠? 이런 표현 잘 좋아하신다면 룽고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얘가 조금 더 깔끔한 맛이 더 나요. 얘가 조금 더 묵직한 맛이 더 표현이 돼요. 이거 표현하기 좋은데요? 왜 그럴까요? 룽고가 물이 많이 흐르게 되다 보니까 물이 많으니까 우유랑 이제 물이 섞여서 좀 깔끔한 맛으로 마무리가 돼요. 역시 누가 느꼈는지 참 잘하시네. 이렇게 바로 좀 더 우리 고유리 본장이 얘기했듯이 물이 많기 때문에 룽고가 뭐 사람에 따라서는 좀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깔끔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얘는 좀 더 어때요? 구수하다? 그거 부른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그래서 대한민국 말이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고수하다? 구수하다? 그죠?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저는 볼 땐 연하다? 덜 쓰다. 진하다? 좀 더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